오늘은 잠시 밖에 나가는 것도 주저할 만큼 몹시 추웠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이런 추위에 칼바람을 맞으며 묵묵히 바깥에서 일해야 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냉동고 같은 추위에 음식물 쓰레기가 꽁꽁 얼었습니다. 얼어붙은 음식물은 삽질로 분리해냅니다. 수거 화물차에 쏟아내려 하지만 음식물은 종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 반복되는 삽질. 새벽 5시 40분부터 시작한 수거 작업은 평소보다 훨씬 더 길어집니다. 장시간 외부에서 근무하다 보면 손가락에 감각이 없을 정도로 춥습니다. 또 은 상태에서 음식물을 털어보면 통도 깨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고장난 신호등을 고치는 사이 경찰관은 손으로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여러 벌의 옷을 껴입고 귀마개와 마스크로 중부장했지만 파고드는 추위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수리하고 지금 완료되기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오늘따라 좀 유난히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예.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러 몸을 움츠리게 하는 강추위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8도,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16.1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경북에서 가장 추웠던 청송은 영하 13.3도, 체감 온도는 영하 21.2도를 기록했습니다. 한낮 기온도 대구 영하 2.1도 등 영하 2도에서 영하 7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북극발 한파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구 군위와 경북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파는 모레까지 이어지다 모레 낮부터 차츰 기온이 오르며 추위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